치면은 이게 봄이고요. 새벽이고 이거는 여름이고 그 다음에 오전이죠. 여기는 정오 장하 그 뭐지 뭐죠 뭐, 석기가 많은 장마때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정오고 이거는 가을이고 그 다음에 오후고 이거는 저녁이고요. 아 가을이고 겨울이고 저녁이죠. 밤이죠. 예. 이렇게 돌듯이 우주도 이렇게 돌고요. 그 다음에 소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제가 소화에 대한 설명도 돌리면은 목과 토금수대로 소화가 되고요. 계절상도 그리고 내가 돈을 벌려도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시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단계를 거치고 뭘 해가지고 어떤 돈이 이렇게 나오는 거 저장 정리가 되면서요. 막 폭발을 하면서 돈이 확 됐을 때 저장 정리를 해서 자이코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고 사람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이는 출발 단계를 거쳐요. 그런데 이 출발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요. 어떤 게 제일 우선이라고는 오행에서는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사람들은 이야기라 목에서 출발하니까 뭐 목이 중심이겠네. 아니면 수가 연사하고 가야죠. 다섯 개가 있어야 질른발이 가고 잘 도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돌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죠. 중심이 없고 다섯 가지가 하나의 형태예요. 그냥 하나의 어떤 모습이고 그 다섯 가지가 완벽해야 제대로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뭐 간담이 최고야 뭐 이래서 하는데 장부에서 어디가 최고일까를 치는데 그건 한 장부가 없어보면 알죠. 나머지 장부는 안 도니까. 그런 것처럼 되는데 일단은 왕은 있잖아요. 항상 진짜로 모든 새싹이 이렇게 새싹이 날 때도 이때 기운은 새싹이 날 때 이 기운을 완의 부드러운 기운이 뚫고 올라온다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날 때 남녀가 이렇게 오늘도 저희가 처음 만나잖아요. 서로가 사람이 이렇게 처음 만나서 예 그러면 뭐가 필요해? 이때 무슨 기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 만났는데 뭐 부드러운 기운 말고 있냐고요. 아니 처음 만났는데 그냥 뭔가가 주시하면서 이렇게 어떤 선상에서 부드러움을 가져줘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폭발하면 이제 좀 사랑을 좀 아주 뜨겁게 진행되잖아요. 그걸 화주 확산 퍼짐이 이제 생겨요. 꽃이 만발하고 이렇게 잎이 만발하듯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은 이렇게 둘이서 결혼하면은 맞죠? 결합을 해가지고 수정을 하죠. 수정을 하고 애를 낳고 이런 과정을 말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열매 그러니까 가을이 그 암수수수가 이렇게 날라가가지고 수정을 하는 과정까지를 이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는 거는 이제 서리 같은 게 내리고 이래가지고 긴장을 시켜서 더 숙성시키는 거예요. 단감이 그냥 실감이면 별로 안 난데 서리를 맞고 나서 가열을 따면요 달아서요 내부가 숙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숙성하는 과정 그러니까 또 이렇게 결합해서 싸우다 보면 하다 보면은 애들이 자라면서 매일 싸움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철이 있고 이렇게 긴장이 서로 간에 긴장이 생겨요. 이때부터는 힘이 좋다가 이때까지 최고로 좋은 거고요. 이때는 복잡해지면서 이때는 어떤 긴장이 되고요. 막 이렇게 사람관계 복잡해지고 가족관계들이 있고요. 서로 집안을 키고 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면은 연일 해가지고 이제 저장정리가 가야 돼요. 겨울이 되면서 씨에 에너지가 모든 게 들어가서 씨는 씨대로 생명력을 가지게 저장을 해 들어가고요. 사람들도 뭔가가 죽기 전에 자기가 저장하고 뭐 후손을 보면은 내가 씨를 낳아서 자손을 번식하는 것도 저장 정리가 되는 거고 나는 내 나름대로 저장 정리를 해야 되고 나이가 들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새로운 내 뭐 2세가 시작하든 다시 새로운 씨로부터 다시 시작하든 맞죠? 삶이 다시 또 내가 일을 한 바퀴 했다가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다시 그럼 새로운 일을 벌려가지고 또 새로운 목부터 다시 도는 거예요. 항상 목과 토금수로요. 그렇게 도는 게 오행이에요.